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 나 지난 내 이 썩은 피부는 누가 보상해 줄 거냐 라고 네.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아주 사자후를 내뿜으셨던 우리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조금 나아지지 조금 않았나요? 나아졌어요? 네. 주가가 나아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국모님 나오시고 워낙 이 확신에 그리고 또 울분에 이 말씀을 하셔서 저 살짝 들어갔습니다. 아, 예. 네. 잘하셨네요. 한 조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죠. 아닙니다. 네. 네. 하여튼 살짝 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내년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우리 엄경아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조선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얘기는 너무 난 고생이 많았다. 10년 동안 이 내 삶은 누가 보상해 줄까? 요 이제 신세한탄에 한 80%를 시간을 할애하셔서 내용이 잘 안 돌아왔는데 네. 여튼 조선 수준은 엄청나게 지금 질과 양면에서 모두 괜찮아지고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가격도 아마 내년 정도면 충분히 좀 보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제 기억은 그렇게 납니다. 맞습니까 네네.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정프로님이 네. 이렇게. 지난 방송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한 걸 네. 아니 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며 네. 뭐 처음 듣는 소리처럼 반응하시고 아 근데 약간 좀 섭섭한 건 뭐냐면 네. 우리 위원님이 나오시고 연구위원님 나오시고 바로 그날부터 막 달리는 거예요. 국가가요? 제가 그날 바로 잤으면 좀 덜 억울한데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경아 연구원 말 맞구나 이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한 3-4일 있다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또 떨어지더라고. 네. 그죠? 맞습니다. 제 기억은 아직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시네요. 예,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주식이 물려야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물려서 그렇군요. 예, 기억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긴, 네.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예. 제 말대로 되면 침묵하고 예. 틀린 것 가지고 그걸 자원해서 맞아. 얘기하니까. 그렇네요. 자 일단 그 리포트를 최근에 아마 뭐 2021년 장사 잘했나요 이런 제목을 아주 재밌게 써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리포트 내용과 함께 뭐 조선업에 대한 또 전망 좀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리포트는 아니었고요. 그냥 3프로 나오 저희용이에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준비를 해온 자료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우리 조선 시장 동향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나요? 예, 예. 뭐 최근에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장사를 좀 잘했는지 네. 먼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조선은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주량이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까지의 그 막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높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 정도 까지도 지금 11개월 만에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톤수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아침 방송 살짝 보고 왔는데 수주 얼마나 받았는지 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4,400만 CGT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글로벌 조선 업체들 수주 전체 용량이 한 3,500만 CGT를 조금 하회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1개월 동안 1년치 이상의 물량을 수주했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종별로도 지금 색깔을 구별해서 넣어드리고 국가별로도 그 색깔을 구분을 해서 넣어드렸는데 네.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던 게 그 한국이 조선의 1등을 이제 놓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양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18, 19, 20 이 기간 동안 합산 기준 수주 그 점유율을 따졌을 때 한국이 35.7%로 1등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한국은 11개월 동안 35%를 수주를 했고요. 중국은 그보다 조금 낮은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1개월 동안 40% 이상 수주를 해서 양적으로는 1등으로 넘어간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 나온 그
그 노란 막대기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지금 시장이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선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18, 19, 20년에 일본 수주 점유율이 한 17% 정도였으면 올해는 이제 8%대 정도 수준으로 더 이상 수주가 많이 나와도 일본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강한 그 이강 체제로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중국 이강 체제로 네. 거의 뭐 완전히 판은 그렇게 됐네요, 그죠? 그렇죠. 기타도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본도 뭐 설비나 이런 거에 거의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강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차트만 보면 거의 뭐 이순신 장군이네. 14억 중국 인구랑 우리 5천만 한국이랑 네, 네. 지금 그렇게 거의 뭐 비등비등 양쪽으로는 비등비등하고 네. 심지어 좀 고부가가치 선종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오히려. 거의 뭐 압도적으로 네, 수주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고부가가치 선박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중국한테 밀리나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좀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 예. 이거는 특정 한 회사의 그 수주 현황만 저희가 넣어놓은 거지만 네. 올해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적인 선박을 얼마나 많이 발주를 하고 수주를 하느냐의 차이라는 얘기를 아마 1년 내내 들으셨을 텐데요. 현대중공업의 울산 야드가 지금까지 전통 연료로 가는 배를 수주했던 그 척수 추이와 밑에는 이제 대체 연료로 가는 것에 대한 거를 그 선주가 확정한 거에 대한 선박의 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전통 연료로 가는 선박을 더 월등히 많이 발주했던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 연료 20척 네. 그리고 대체 연료가 52척을 확정적으로 수주를 했고요. 그 전통 연료라고 써진 거 안에서도 LNG 레디라고 해서 언제든지 다시 LNG로 갈 수 있게끔 개조할 수 있는 게 10척이나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거의 국내 조선 업체들은 올해 대체 연료로 그 추진이 가능한 선박을 되게 많이 수주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이제 지난 주까지 중국이 수주한 중국 전체 야드가 수주한 916척의 선박을 봤는데요. LNG 추진인 선박의 척수가 121척, 그리고 LPG 추진인 게 11척, 그리고 메탄올이 2척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전통적인 에너지로. 추진하는 그런 선박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선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려면 중국이 배를 채워야 그게 가능한 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덤핑을 치려는 시도를 할 새가 없고 어쨌든 지금 야드가 차 있어야지 더 이상 시장에 이렇게 뭐 논란거리가 되는 그런 저가 수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수주량을 보면 전체 중에서 3분의 1도 지금 이제 친환경적인 선박을 수주를 하지 않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선주들은 사실 내가 더 돈을 많이 써가지고 비싸고 좋은 배를 발주할 것인가를 고민을 안 해야 되는 선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발주하는 게 가장 싸게 발주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는 그냥 기존에서 더 기술적인 발전을 하지 않고 옛날 타입의 배를 발주하겠다라고 하면 그 선주들은 선택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중국이 올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주를 한 것이 이제 보이는 거고 저희가 현대중공업의 물량만 가져오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모두 뭐 65% 이상, 70% 이상 이 정도의 그 대체 연료 그 추진 선박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주한 선박들이 며칠로 잡히는 거나 한 언제쯤 잡히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것이 아마 한 22년 4분기 정도에 일부 잡히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올해보다 총 매출은 다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 신기술을 좀 넣은 선박들이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주한 게 많이 섞여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조금씩 보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주는 지금 그러면 당분간은 뭐 우리 꽉 채워 놓은 거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채웠으니까 이제 안 봐도 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계속해서 수주는 받아두는 게 더 좋은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되는 네.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도 또 예정돼 있을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카타르 관련된 LNG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하고 갔었잖아요. 네. 이게 뭐 100척의 규모가 넘는데 이것만 나와도 한국의 조선 업체들한테 수주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 일부 수주 뉴스가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 네. 근데 이게 그 발주처에서는 저희가 발주를 진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한 상태이고요. 실제로 조선 업체들은 이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세리머니는 내년 1분기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대우랑 삼성이 먼저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현대중공업도 이제 11월 말일자 보도 기준으로 한 4척 정도 수주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수주들이 이렇게 아니 내척 발주하는 게 뭐 이렇게 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한테 각각 야드를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의 일부를 실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를 이제 캔슬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LNG에 대해서 막 카타르, 모잠비크 이것만 엄청나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지만 실제로 LNG 마켓 자체가 커지는 거에 되게 일조를 하고 있는 국가는 북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그 캐나다가 앞으로 저희 이거 수출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해 놓은 것들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가 한 3.6억 톤 정도가 거래가 되거든요. 1년에. 근데 미국은 2억 톤이 넘는 상황이고요. 캐나다도 1억 톤이 넘는 그 미국 양을 캐나다 생산량이 1년에 앞으로 생산을 하고 싶다라고 수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프로젝트들이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중동과 극동아시아 지역의 라운드 트립 정도가 저희 그 LNG 마켓에서의 가장 주요 그 배송 노선이었었는데 이게 아시아와 이제 북미 지역을 있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뭐 다섯 척이면 운송이 가능했던 똑같은 양이라도 미국에서 오면 저희 10척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톤마일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냥 톤수 기준으로는 뭐 한 4% 정도 성장한다라고 하면 톤마일은 자꾸 먼 데서 이렇게 LNG를 수출하려고 하니까 6%씩 증가한다거나 이런 효과를 많이 네네네.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어쨌든 생산하는 데가 좀 더 많아져 갖고 그 이동하는 경로가 좀 더 많아진 배는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네네. 아, 우리에게는 뭐 희소식일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근데 그 북 그 지중해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사실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식 좀 들어보면 요즘은 자꾸 이렇게 뭘 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파이프라인으로요? 네, 그럼 관으로 가면 파이프로 가면 이런 LNG선 같은 게 수요는 확실히 좀 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이 천연가스 마켓 자체가 PNG와 LNG로 나누면 LNG가 훨씬 더 범위가 좁긴 한데요. 네. 이 대륙 예, 국가가 그러니까 자기 국가가 우리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이 관을 통해서 받다 보면 이 관이 분명히 다른 국가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뭔가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항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PNG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LNG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네네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LNG선 4척을 이제 수주한 걸로 그래서 그 큰 계약의 시작이 확실히 물렸 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뭐 어느 정도 큰게 틀리지 않은 걸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첫 단계에 대한 단추는 좀 채우고 가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도 좀 올라갑니까? 그래서 척당 가격? 네, 척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네. 올해 사실 가장 연초 대비 연말까지 못 오른 선박이 LNG선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선박은 컨테이너 선박인데 컨테이너 선 중에서 한 14,000 TEU 내외 정도의 선박은 연초 대비 가격이 4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올해 LNG 캐리어 사실 그 발주량이 이렇게 적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LNG 선박은 기존에 원래도 LNG 추진의 기능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듀얼풀로 만드니까 옛날에 만들던 거에 대비해서 아주 크게 기술적인 변화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저희가 이 정도의 발주를 뭐 하면은 만들어 주실 건가라고 했을 때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이 핑계를 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야드에 대한 스페이스를 서로
누가 차지할 건지에 대한 경쟁이 되게 본격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4분기 들어서는 LNG 캐리어 가격이 2억 불이 넘고 나서는 조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씩은 100만 불 정도씩은 오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애들은 한 2억 불이 넘는군요. 예, 2억 지금 공시 가격은 2억 600만 불 정도 되고요. 이게 그 전반적으로 조선 시장 안 좋을 때는 1,800만 불대 초반 정도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이제 오늘 주신 그림 가운데 그 배 그림도 좀 있는데. 네네. 이건 이제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 컨테이너선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큰 컨테이너선 네. 이제 갑판 위로 다 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판 밑으로 안 실잖아요. 컨테이너를 저희가 갖고 온 그림 잠깐 보시면 네. 이 컨테이너 선박이 지금 컨테이너가 차 있지 않은 건데 이 위에 이렇게 꼽아서 넣을 수 있게끔 다 그렇죠. 자리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 네. 야적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갑판 밑에는 뭐 있어요? 뭐 엔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이렇게 승선원들 이렇게 자고 네, 생활하는 네, 공간들이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그렇죠. 여기 굉장히 넓은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네. 이 옆에 보시면 이제 CMA CGM이라는 3위권 업체가 만든 배인데요. 여기에 자기네들 추진이 기존의 선박과 다르다라는 걸 되게 이렇게 떡하니 박아놨습니다. LNG 중국이에요? 아니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야드 사진이고요. CMA CGM인데? 예, CMA CGM이라는 그 선사 이름이고요. 아, 이거 이거는 프랑스 선사이고 그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이라는 거를 겉에다 이렇게 도색으로 아, LNG 파워드. 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그렇죠.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기술 선박을 처음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부 비용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연속 건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원래 그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의 그 컨테이너 선박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이미 이제 야드에서 여러 척에 걸쳐서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 똑같은 가격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아마 건조 이익률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숙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LNG 추진 컨테이너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산 화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뭐 엔진이나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은 또 뭐 수입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일단 LNG 화물창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그 프랑스의 GTT라는 네. 기술을 쓰긴 하지만 화물창 자체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품 업체들과 뭐 이런 업체들이 다 만들고요. 아, 그래요? 이 약간의 그 GTT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이제 라이센스 비를 조금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선박 전체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뭐 특별히 해외 라이센스인 추진 엔진을 써주세요. 뭐 윈지디 거를 써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약간의 라이센스가 들어가지만 결국 제조는 다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굳이 뭐 어디서 막 필요한 부품을 막 조달해야 되고 조달해야 되고 이런 건 별로 없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CMA CGM이라는 회사가 프랑스 회사긴 한데 중국의 선사랑 얼라이언스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발주를 한 야드는 조선 그 중국의 조선 업체였었는데요. 그 업체가 이 LNG를 담는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부품 업체한테 그 탱크 부분은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주는 먼저 했지만 완성돼서 나오는 건 더 먼저 하지 못했고 실제로 첫 토선이 나오고 나서는 조금 수리 요건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엄경화 연구원께 쭉 뭐 설명을 좀 듣고 있는데 역시 뭐 여러 상황들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매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거래량이 조금 늘다가 네. 이게 꺾이면서 이런 모멘텀이 줄어들면 저희가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구간일 텐데 네. 거래량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도 가격에 대한 허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계속 잘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무 운임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런 운임이 계속 유지가 될까 싶은 그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선주들 중에서 이제 내년에는 운임이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무리해서 중고선을 막 사십니다.
그래서 신조선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이 중고 시장이 되었건 뭐 신조 시장이 되었건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네. 않는 편이고요. 그 좋은 여러 상황들이 사실 뭐 지난번에 오셨을 때가 한 두 달 됐 두 달은 아직 안 됐나요? 한 달이요. 한 달 정도 됐습니까? 그 한 달 사이에 특별히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잖아요. 네. 장기 수주 산업인데 왜 이렇게 자주 몰라주시는 거? 아니 근데 왜 안 가냐고요? 언제 갈 거예요? 그 실제로 실제로 네. 그 저희가 이제 계속 한 15년 전쯤 얘기를 나와서 종종 하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렇게 피를 말리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2004년 네. 하반기에서 2005년 상반기까지. 네. 그래서 2004년 상반기에 오른 그 한 반년 동안 오른 주가를 1년 동안 계속 토해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맨날 수주 잘하고 성과도 매주 오른다 그러고 네. 곧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 적자라는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러면서 네. 그때는 모든 조선주들의 밸류에이션을 1배 이상을 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네. 흑자로 전환하는 순간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4-5배 정도 튀는 네.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한 국내 조선업체들이 이번에도 비슷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가격 너무 빠르게 오르고 내가 지금 수주한 성과는 분명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얘는 내년 말에나 돼야 만들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거를 쭉 지리지리하게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한 번에 좀 털고 갈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후자를 택했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적자를 미리 실현했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만드는 선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 선박들도 내가 너무 재료 가격을 낮게 형 그 책정해 놓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충당금을 떨고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3분기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선은 3분기는 영업일수가 되게 적은 분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체 1, 2, 3, 4분기 중에서 항상 제일 낮기 때문에 네. 그 해 실적이 좋아도 그 분기는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분기와 같은 거를 반복을 하지 않고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환입을 받기까지 하면서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 정도에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만족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 수주도 잘 되고 걱정이 없는데 그래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로 자꾸 이렇게 밀어놓는 거는 우리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유가 이렇게 안 가는 이유를 알아야 그래도 뭐 갈 때 우리가 또 잘 잡아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네. 그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나게 그러니까 낮게 벗어난 상황에서 수주를 한 8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중간에 이렇게 수주가 저희가 아까 막대기를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3년에 수주 막대기가 확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또 중간에 한 뭐 16년에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회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이 빨간 막대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실질적으로 국내 3사가 자기의 캐파를 다 못 채우는 시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점프하면서 뛸 때는 보시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되게 이전 대비해서 수주를 많이 받았던 거를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아무리 코스트를 열심히 줄여도 매출이 안 따라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고 유상증자는 지금 저희가 거의 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신뢰도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양치기 소년 됐죠. 조선이? 그동안에 예, 조선이 그러니까 누가 양치기 소년인 거예요? 회사가 양치기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양치기가 된 거예요? 다 했죠. 아. 저희도 했죠. 네.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같이 다 했군. 바로 앞전에 네. 이 양치기가 네. 이제 늑대가 온다 했던 네. 게 또 IMO 2020이었어요. 네, 네. 아. 그걸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교체 해야 된다. 아 맞아요. 저희 왕년에 쓰든지 아, 맞아요. 에코 선박을 쓰든지. 저는 그때 안 속았잖아요.
아 그때는 안 속았어. 안 속았잖아요 그때는. 아 근데 이번에 나오신 다음에 속았어. 진정성이 있었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 너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근데 이게 그 네. 곳간에서 임신이 난그 임신이 난다고 임신 저희 임신 곳간에서 임신 나면 큰일 납니다. 혀도 꼬이네. 그래서 임신이 나지 임신이. 그러니까 해운 업체들이 네. 한 2017년, 15년 막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도 이미 탄소를 뭐 언제까지 얼마 줄이고 이런 규제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면서 강화할 거야, 강화할 거야 예고를 계속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거의 한 99%의 선주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해운 전 세계 해운사들이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이렇게까지 지금 당장에 내 영업을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버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적인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예전에는 그 전통적인 기술로 하는 것이 거의 과반 이상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한 1년 만에 거의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IMO 2020 때문에 이제 속았다라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총량 기준에서 비율은 그래도 그때는 가능한 선주들이 몇이라도 조금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벌어도 벌어도 사실 어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단히 손쉽게 그걸 딱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만약에 뭐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네. 이러한 가운데 어떤 배로 발주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마 조선소가 해운사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고스펙의 배를 그 발주를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비율이 한국 조선 업체들한테는 훨씬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혹시 조선사들 지금 저 뭐 갑자기 이제 수준이 잘 받았는데 갑자기 뭐 몰랐는데 우리가 이만큼 부채가 있었네요라고 막 갑자기 뭐 떠놓는다든지 뭐 빅베스 한번 또 한다든지 이럴 건 이제 다 털었습니까? 그렇죠. 그 저희가 빅베스가 처음으로 크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해양 플랜트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는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뭐 중형선은 짧게 한 5개월, 그리고 대형선은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10개월, 9개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 설계 도면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축적된 것도 있고 저희가 이거를 만들면서 예상치도 못한 손실이 막 몇억 불씩 발생했어요라고 할 일이 거의 없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양 플랜트는 일단 단일 물량 기준으로 대단히 단가도 높았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언제 시기부터 언제 시기까지 뭐 24개월 동안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것도 바꿔주세요 저것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 들어오고 공기 늘어지면 또 그 공기 늘어진 것 때문에 뒷 공기에 또 영향 주고 그리고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변경해 줬는데 뭐 잘못 만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또 인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저희가 대단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앞전에 잘못 만들어지고 있던 또는 잘못된 요구를 받았던 이런 이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책임이 뒤에 있는 물량한테 다 이렇게 파생이 되는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 단위에 한국 조선 업체들이 합산 기준으로 5조인가 아마 적자를 떨었던 걸로 저희가 네네.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도 여전히 공기가 많은 수주 그 해양 플랜트 수주 잔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또 그럴 여지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럴 여지는 좀 적고 지금 이제 그나마 다 만들어서 이제 들고 조선 업체들이 들고 있는 해양 플랜트 중에 일부는 이제 매각이 되는 이벤트가 사실 올해 둘 다 있었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네네. 하나씩 팔아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손에서 좀 떠나 보내면서 뭐 매각 차익도 아마 회계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남아 있는 것들도 어쨌든 그 매수세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현금 유동성이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유상증자 막 하고 또 뭐 물적분할 이런 건 없겠죠? 뭐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했고 현대중공업은 상장을 했고요. 네. 더 이상 이제 더 이상은 할 거 다 한 거죠? 네, 다 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사가 뭐 딱 손꼽는 회사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 뭐죠? 뭐 현대, 대우, 삼성. 현대, 대우, 삼성. 아, 네.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는 뭐 비슷비슷하게 다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약간 좀 우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만약에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힘이 실린다고 한다면 네. 저희는 이렇게 이탈하는 업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같이 가고 같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조금 보면서
그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네? 현대중공업이 저 끝에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그걸 붙잡고 있다. 그러면 조선섹터 전체적으로 더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밑에서 추가로 올라가 줘야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동반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더 올라갈 여지를 좀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 내에서 좀 상대적인 저평가가 심한 업체 이런 업체는 저희는 단기 투자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냥 세 개 다 비슷비슷한데 가격이 좀 너무 저평가됐다 싶은 애들 고르는 게 굳이 어떤 잘 나가는 회사 고르는 것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좀 있군요. 조선은 주도 섹터가 되면 당연히 대장주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조선주가 막 하나도 없어 뭐를 고를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저는 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애를 차라리 보시라고 보통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빅3 이제 대충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빅3 중에 그 현대중공업 위에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네. 한국조선해양 위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는 건가요? 있죠. 네, 맞습니다. 아유, 참 공부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하시네요. 네, 역시 주식은 조선 비중이 좀 많은가 봐요. 아니, 아니 얼마 없어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네. 지주. 요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요 사지 마요. 뭐 여기는 한국조선해양이 저희가 이제 중간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NAV로 해서 막 할인율을 엄청 넣어도 사실 너무 지금 좀 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그때 그래서 내가 산 거. 그래서 내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현대중공업 에 대한 그 매수세가 가느라고 한국조선해양에서 좀 빠져나가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조선이 간다라고 한다면 그 궁극적으로 오를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나왔을 때 이제 도대체 합병은 언제 되냐 이제 그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심사를 재개했다. 라는 뉴스까지 지금 뜬 상황이고요. 결론이 빠르면은 내년 1월 정도에는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질질 끌어오고 있는 이 조선 업체들의 마침표를 찍습니까? 예, 마침표가 찍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 되면 이제 한국 조선에 올라가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맞아, 저 얘기를 제가 저번에 듣고 쭉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떨어지더라고요. 그 현대상승 같은 경우에는 네. 한진해운도 망하고 하면서 네네. 좀 업계 이제 산업의 좀 구조 조정이 좀 아주 심하게 이루어졌던 그렇죠. 거죠. 네. 뭐 현대상승도 같이 망했었으니까 조선은 어때요? 뭐 중국 업체도 뭐 망하는데 뭐 몇 군데 있었다라고 작년 재작년에도 들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선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 업체가 몇 개인지는. 중국 사람들도 모를 거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옛날에 피크일 때가 1000개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300개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줄어가지고 30개, 50개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황이 좋아지면 그 야태들은 다시 재가동된다. 중국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찌 되었건 저희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양으로 치면 50%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고로 많이 만들었을 때 대비해서 중국이 지금 얼마만큼의 배를 뽑아내고 있는지의 그 톤수 수량으로 보면은 네. 한 5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한국도 거의 뭐 40% 정도는 조정을 받아 있고 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상장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그 저희가 이름을 기억은 하지만 한번 들어는 봤지만 이제 없어진 그런 업체들도 한국에도 네, 많은 우리나라도 예, 있잖아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의 구조 조정 폭은 4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요? 네네. 그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요즘 철강 가격은 좀 떨어 철강성 뭐 이런 건 좀 떨어졌죠. 네, 후판 가격 이런 것들은. 네. 네. 이게 다시 튈 가능성은 매우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까? 저희는 재료 가격은 만약에 이렇게 발주세가 계속 들어오고 하면 네. 뭐 다시 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철강을 같이 담당하시는 분을 좀 만났는데 정말로
이 내년에 조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철강량이 이렇게 늘어나나요? 라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반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 받은 수주 때문에 아마 올해만큼 작업량이 적은 해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근데 이게 원재료 가격이 이제 그렇게 튀고 쇼티지가 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촉발된 거라고 한다면 올해만큼 극심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올해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중국의 석탄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좀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원활한 네. 생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건데, 뭐 그런 부분이 다시금 그렇게 세게 촉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재료 가격 안정화에 의해서 우판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상향 안정화 정도? 상향 안정화 네, 수준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금보다 약간 더 위쪽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렇게 상단으로 갔을 때 거의 톤당 1000불까지 갔었던 걸로 그렇게까지는 기억을 안 가고 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뭐 지금 현재 떨어진 가격보다 오를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조선주들의 그러니까 조선회사들의 뭐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천천히 오르게 되면 실제로 가격에 다 전가를 시키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상단으로 올라서 그 지금 소화하고 있는 후판 가격 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향후에 수주 잔고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조선업체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좀 훼손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원가에 의해서 마진이 왔다 갔다 하면 네. 조선업체들이 수주할 때 무슨 뭐 그런 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포워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조선업체들은 철강업체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완전 스팟으로 들여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고정 가격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거고요. 예. 근데 유일한 이제 변동비 재료가 후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엔진이다. 뭐 이런 뭐 아니면 저희가 해양 플랜트 만들 때 뭐 드릴링 패키지다라고 하면 수주를 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오더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그때 수주했던 거와 예측했던 가격과 나중에 정말 그 재료를 받을 때 당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사라지는데 후판이 네. 거의 유일한 그 변동비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뭐 예를 들어서 항공사나 해운사가 유가가 거의 그 제어할 수 없는 변동비 항목에 해당이 되듯이 그 정도 수준인데요. 전체 원가 중에서 한 17% 내외 정도 수준의 17%? 예, 그런 부분이고 사실 원가가 더 절대적인 산업도 많은데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데 지금까지 이제 너무 저희가 임계치의 선가로 수주를 하다 보니 이게 더 많이 눈에 띄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굉장히 분위기 좋은 거는 이제 충분히 피력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왜 그거 말고도 회사에 진짜 뭐 분위기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그 회사 어디 뭐 현대중공업 갔더니 정말 막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막 회사 전체에 좀 돌고 있더라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들도 좀 네.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찍은 야드 사진 하나만 보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이 장표에 띄운 것처럼 아 그 공장이죠 예. 공장 한마디로 예, 여기가 현대중공업 야드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앞뒤로 켜켜로 차례대로 건조가 되고 차있네. 있는 네.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경남 지역의 고민은 내년에 이 조선업은 사실 아웃소싱 비중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본사의 노동력 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잘 빠릿빠릿하게 소화를 해주냐가 사실 좀 중요한데 그 관련된 부품사 회사 직원 그 회사 경영진분들이 내년에 조선업체 물량을 소화를 하려고 혹시나 아웃소싱을 이 이제 물량 그 인력에서 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경남에 가서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인력 문제는 괜찮습니까? 저희가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아마 조선 인력이 한 25만 명 정도였다가 20만 명이 깨진 지가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대우나 현대 같은 데들이 그 내부의 그 인력 양성 과정 같은 거를 다시 재개해서 시작을 한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올해 대비해서 내년 매출 늘어나는 폭이 과거에 한 번도 소화하지 못한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잘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몸값은 확실히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만큼 이제
인력을 다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네,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는. 유휴 인력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율도 좋아질 것이고 저희가 이 조선업은 도크를 잘 점유를 하고 물량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 계속 돌아가서 이제 회전율이 좋아야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주를 했는데 요 때는 우리가 인도할 물량이 없으니까 놀고 이렇게 돼도 고정적인 물량이 계속 비용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게 눈에 많이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들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 숙련된 인력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서 다시 좀 신입들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한국이 일본의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막 손을 놓거나 막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늘어나는 물량들 감안해서 잘 헤쳐나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선주에는 저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왠지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좀 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네, 주가를 떠나서도 하여튼 조선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뭐 LNG선, LNG 그러니까 추진선, LNG 운반선 뭐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나라로 또 많이 수주가 좀 집중이 좀 됐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돼서 우리 조선 업체들도 좀 잘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 하나가 이제 그 합병 문제 승인하는 거 전 세계가 네. 네. 전 세계인가요? 이제 나라가 몇 개 남았습니까? 뭐 일본, 유럽. 네, 그러니까 유럽이 하면 다른 데들은 다 똑같이 손 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네. 유럽이 지금 유럽이 제일 문제입니다. 안 해줄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최장으로 길어진 경우는 없는데 네. 그. 얼마 전에 그런 그 GE랑 알스톰 합병할 때 그때도 한 1년 이상 걸렸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조건부 승인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게 시간을 끌지만 뭐 방법은 찾으면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이 이거를 승인을 안 한다고 한들 사실 딴 데로 갈 데도 없거든요. 유럽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희는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건 좀 정말 장기적으로 지금 이미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또 조선업에 몸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남은 또 한 10여 년을 계속해서 이제 여기 계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반도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은 중국이 잘 따라오면 따라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중국이 네. LNG 추진선이든 뭐 LNG 운반선이든 그 시점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살짝 쎄하게 들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꽤 어려운 산업은 아닌가 조선업.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IT 산업이 커지는 거 보면 약간 이렇게 퀀텀 점프하잖아요. 저희가 2단계, 3단계 없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리고 해서 중국의 이 노동력들에게도 조선업이 최선호 업종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 2007, 8년에는 사실 극동아시아에 있는 중공업 업체만큼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조금 아닌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수많은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해외에다가 야드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 결국에는 성공한 데가 이제 베트남의 비나신 조선소를 만든 미포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모든 해외 야드에 가서 항상 들었던 얘기는 아 저희가 이 정도의 연차가 지나면 이 정도의 효율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남아 지역이 됐건 중국이 되었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보고 있으면은 중국이 그렇게까지 막 효율적으로 되게 잘 만들고 옛날보다 기술력이 확실히 좋아지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뭔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상징적으로 중국 자본이 이렇게 밀어주면 뭐 첫 토선을 저희도 받았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를 대단히 못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친환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측면인데 뭐 어떻게 보면 네. 나중에 뭐 배도 전기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초입에서
아예 그쪽에 쉐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주들이 그쪽으로 이 가장 최신의 선박을 굳이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건조를 하면서 이게 레코드가 쌓여야 되는 산업인데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번에 한국이 좀 더 패권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2021년에 수주 전체 양으로는 40몇 프로를 차지했을 수 있어도 이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 구식 배를 만드는 거의 마지막 매물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과연 내년에도 이어지고 내후년에도 이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의 덜 한 번 더 양치기로 만들었던 그 IMO 2020이 결국에는 이제 돈이 벌림으로 인해서 한 1, 2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네네. 23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 그 온실가스 저감 규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 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 중에서 막 70% 이상이 다 그거를 만족을 못 시키고 막 이래야 돼서 그때까지 어떻게 지금 거를 잘 써보겠지만 그때 가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선주들 중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액션을 취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체 수요가 촉발될 수도 있는. 아 그럴까요? 네. 네. 아 그렇게 만들면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 두 대만 딱 제대로 중국에서 만들면 결국 이제 아 그 이제 중국도 만드는구나 이제 이런 식만 생기면 또 와 그쪽을 몰리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아, 이렇게 쉽게 갈 건 분명히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좀 금융인 것 같고요. 선박 금융을 잘 밀어주면 네. 네. 돈의 힘으로 밀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가는 게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질문 네네네네. 아유 하시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 때문에 못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네네. 아니, 저의 마지막 질문. 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모든 사이클 갭이 네. 먼저 주가가 한 6개월에서 1년 먼저 오르잖아요. 그럼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면 내년 연말부터 만약에 이익성이 좋아지면 네. 그러면 주가가 한 6개월 선행해서 내년 한 뭐 상반기부터 조선주의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입니까? 조선주 주가가 큰 변화를 이렇게 생각보다 중기적으로 이렇게 꺾이거나 다시 오르거나 하는 거에 변곡점을 보통 5월에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래서 연말 연초에도 조금 시끄러운 섹터인 편이거든요. 네. 올해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연초에 네. 막 올랐다가 5월이 돼가지고 이제 아닌가 보다. 섹터 보면서 또 꺾이고. 네, 내려가고 막 이러는데 네. 저희는 올해는 5월이 반대의 5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년에는. 내년? 네,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좀 갖고 계세요. 아 어차피 저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전 난 본전 못 잃어. 갖고 갈 건데 아, 5월까지 기다리라는 좀 힘들어서 그러죠. 아, 5월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1월 랠리도 종종 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이미 다 선반영된 건 아니겠죠 이게? 네. 뭐 어디에서 선반영됐나요? 이게 아니겠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엄경아 우리 위원님과 함께. 조선의 지금 현재 뭐 도크 사진까지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갖고 저희가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 변곡점이 생기면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에 1, 2월에도 랠리는 올 수 있다. 하여튼 밑으로 더 이상 밑으로는 안 가겠죠.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죠. 더 이상 갈 데 없죠.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 저점 밸류에이션보다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갈 데 있다는 얘기? 네. 가만 안 돼. 네,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2021년 그리고 2022년 조선업 관련된 이야기 우리 신영증권의 엄경아 위원 별명이 조선의 국모. 네. 네. 우리 엄경아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고 유쾌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